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귀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귀나무는 이제 산에 키 작은 나무들 사이에서 주로 자생을 하고, 여기는 이제 강변 뚝인데 주변에 큰키 나무가 없으니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 새로 올라온 순을 이제 소의 사료로 줍니다. 소가 이 새순을, 자기 나무의 새순을 유난히 잘 먹는다고 소쌀밥나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생긴 모습은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갱초, 건드리면은 잎이 오므라드는 신갱초, 즉 미모사를 닮았는데, 실제로 이 자귀나무도 밤이 되면은 잎을 오므립니다. 이제 낮에는 이렇게 활짝 펼치고 있다가 이제 밤이 되려고 하면은, 오후 늦게 해가 지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잎이 합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양명으로는 합환피라고 하고,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한 양나무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꽃망울을 잔뜩 매달고 있는데, 곧 얼마 안 있어서 실처럼 생긴 꽃에 아주 연한 분홍색 꽃이, 화려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관상수로 정원에 심어서 관상도 하고 하는데요. 이제 중국에서는 집집마다 이 자귀나무를 한두 그루씩 심어 놓고 관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꽃이 꼭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만 쓰는 것은 아니고, 이제 밤이 되면은 이렇게 잎이 포개지는 것처럼 이제 부부금술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정원에다 심어놓고 관상수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주로 약으로 쓸 때는 이 나무 가지나 또는 이제 굵은 가지의 껍질을 봄부터 가을 사이에 벗겨서 사용을 하는데, 그 껍질을 쓰는, 나무 껍질을 쓰는 약재를 대부분이 이제 피라는 이름이, 약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의 껍질도 합환피라 해서 약으로 쓰는데, 합환피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게 뭐, 어떤 점이냐 하면은, 보통의 약재들은 이제 그냥 햇볕에 말리거나 그늘에 말려가지고 약으로 쓰는데, 이 자귀나무 껍질은 벗겨가지고 흐르는 물에 한 5일 정도 담가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약성이 훨씬 강해진다고 그래요. 그한 5일 정도 담가나 흐르는 물에 담가 놨던 껍질을 이제 햇볕에 말려가지고
약으로 쓰는데, 이제 그냥 껍질 자체 말린 그 상태로 다리 먹어도 되고, 또는 빻아가지고 곱게 가루를 내서 환을 빚어 먹어도 됩니다. 이제 껍질은 주로 이제 요통, 허리 아픈데, 그리고 뭐 얻어맞았다든가 또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친 타박상, 그리고 이제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뼈가 부러졌을 때, 또 근육을 다쳤을 때, 그런 때 이제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 놨던 걸 이제 뭐 밥에 이겨서 이제 피부에 난 종기, 습진, 진물은 상처 같은데 붙이면은 상처가 빨리 낫고 새살이 빨리 돋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혈에도 효과가 좋고, 또 기생충을 죽이는 효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꽃은 이제 따서 말려 가지고 뭐 술에 담그거나 또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약으로 쓰는데, 기관지 천식이라든가 불면증, 신경안정물질이 있어가지고 불면증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근심 걱정을 잊게 해준다고 해서 이제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파선 염증이라든가 폐렴 같은 데도 아주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꽃을 따서 말려가지고 술에 담가서 한 1년 정도 숙성시킨 후에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시거나, 또는 그 꽃을 물을 끓여서 부어가지고 우려서 차처럼 마시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귀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